안녕하세요. 17번 정도로 돌아온 키크녀입니다. 오늘은 등, 어깨, 가슴, 팔 운동으로 루틴 구성해왔고요. 운동은 40초, 쉬는 시간을 20초로 짧게 쉬어볼게요. 네, 오늘의 준비물은 매트와 운동화, 덤벨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동작은 가볍게 웜업 동작으로 살짝 뛰어볼게요. 먼저 매트 중간에 서서 스키트하듯이 팔을 뒤로 당겨 등을 조이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점프해줄 건데요. 쿵쿵 소리 나지 않게 가볍게 점프하면서 몸 풀어줄게요. 그럼 40초 동안 숨 잘 쉬면서 운동해볼게요. 첫 번째 운동은 원암 덤벨 로우입니다. 운동 부위는 광배근, 능형근, 승모근 등 전반적인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고요. 한쪽씩 팔을 당겨 등이 집중할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등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운동이에요. 먼저 다리는 앞뒤로 편하게 벌려주시고요. 오른쪽부터 덤벨을 잡아 상체를 90도로 숙여주시고요. 당길 때엔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벌어지듯이 당겨 등 근육에 집중해볼게요. 네, 반대쪽 왼쪽도 동일하게 등 근육에 집중하면서 운동해 볼게요. 당길 때 손목이 아닌 어깨를 뒤로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운동해 주시면 등 근육의 집중도가 높아지실 거예요. 그럼 등에 집중하면서 운동해 볼게요. 운동은 벤트 오버 로우입니다. 이 운동 역시 광배근 근육인 등 운동이고요. 앞전에 했던 동작은 한쪽씩 당겨 등에 집중했다면 이번엔 양팔을 당겨 운동해 볼게요. 먼저 다리는 골반 너비 정도 편하게 벌려주시고요. 상체를 45도 정도 숙여줄게요. 덤벨 잡은 손은 살짝 시옷자 모양으로 잡아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당겨 등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운동은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이 운동은 승모근 옆에 붙어있는 어깨 후면상을 끈 운동이고요. 먼저 가벼운 덤벨을 잡아주시고 힙힌지 자세로 고관절과 무릎을 접어 상체를 숙여줄게요. 등을 살짝 둥글게 말아 팔꿈치를 어깨 측면까지 들어올려 어깨 후면 근육에 집중해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운동은 덤벨 플라잉입니다. 이 운동은 대흉근이 가슴 근육과 겨드랑이 쪽에 집중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운동 자세는 숄더 플레스 하듯이 덤벨 잡은 손은 귀 옆선으로 잡아줄게요. 팔꿈치와 손목을 가운데로 모아주며 겨드랑이 쪽과 가슴을 모아주시고요. 팔꿈치를 다시 옆으로 벌리면서 겨드랑이 쪽이 늘어나도록 운동해볼게요. 여섯 번째 운동은 덤벨 크로스오버입니다. 이 운동 역시 대흉근이 가슴 근육에 집중해서 운동해 볼 거고요. 먼저 가벼운 덤벨을 잡아주시고 손바닥이 앞을 향하도록 언더그립으로 잡아줄게요. 가슴을 세워주시고 어깨와 팔꿈치를 뒤로 보내주면서 겨드랑이 쪽을 늘렸다가 새끼손가락을 서로 만나도록 가슴 아래쪽을 모아주는 느낌으로 운동해 볼게요. 첫째 운동은 무릎을 대고 하는 니푸셔입니다. 이 운동 역시 대흉근이 가슴 근육과 바깥쪽 팔의 도움을 받으면서 운동해 볼 건데요. 먼저 매트에 엎드려서 양손을 가슴 옆에 놓아줄게요. 어깨가 말리지 않게 어깨를 뒤로 열어준 상태로 손바닥으로 지면을 밀며 겨드랑이 쪽과 가슴 근육에 집중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며 운동해 보도록 할게요. 여덟 번째 운동은 트라이세스 익스텐션입니다. 이 운동은 쌍하삼두근인 바깥쪽 팔 운동인데요. 가벼운 덤벨 한 쌍을 잡아 머리 위쪽으로 들어 올려줄게요. 팔꿈치를 살짝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무게를 바닥 쪽으로 실어 천천히 내려가며 근육이 길어지는 걸 느껴주시고 새끼손가락을 위로 밀어주면서 근육이 수축되며 팔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운동해 볼게요. 아홉 번째 운동은 해머컬입니다. 이 운동은 상한 이두근이 안쪽 팔 운동이고요. 먼저 덤벨을 뉴트럴 그립으로 서로 마주보도록 잡아줄 거고요.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어깨 쪽으로 힘있게 당기고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주길 반복해 볼게요. 덤벨을 들어 올릴 땐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힘이 들어가고 내릴 땐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근육이 길어지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운동해 볼게요.
루틴이 끝났습니다. 이번 루틴은 여성분들의 고민인 등살과 겨드랑이살 정리에 아주 효과적인 운동들로만 구성이었는데요. 속옷 뒤쪽, 옆쪽 접히는 등살과 나시 사이로 튀어나오는 겨드랑이살을 아주 강력하게 없앨 수 있는 운동들이니까요. 모두 집중해서 운동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세트부터 아주 등과 겨드랑이 쪽 자극이 상당히 느껴졌는데요. 운동 초보자분들은 덤벨 2kg부터 중량보다는 근육 사용에 집중해서 운동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트 시작해볼게요.
두 번째 세트도 끝났습니다. 물 한 잔 드시면서 30초 동안 쉬어볼게요. 확실히 두 번째 세트부터는 운동하는 부위에 근육 집중도가 높아졌는데요. 등 운동 같은 경우엔 한쪽씩 당겨 등에 집중하고 바로 양쪽으로 덤벨을 당겨 등에 집중하다 보니 두 배로 자극이 더 느껴졌을 거예요. 등 운동하실 땐 등살을 접어주는 느낌으로 운동해 주시고요. 가슴 운동하실 땐 겨드랑이 쪽을 쪼여주는 느낌으로 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트까지 화이팅해서 운동해 볼게요.
fix me, but I don't wanna be like you. If you wanna take it back to the 50s, maybe I'm not the guy for you. You're dying not to work, but work until you die, you know that's true. Have you thought it through? Cause you love to tell me what to do. Say no, I'm not like you, I don't think that you get it. So you can keep your suit and your tie. God, I hope that it strangles you. Yeah, I do. Your buys it, you don't need to impress the ones you hate. That's so fucked up. Cause everything you own just ends up owning you. So, dear society, you fucking suck. Say no, I'm not like you. I don't think that you get it. You should go, go and get out. I'll make you quit it.네, 마지막 세트까지 운동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등과 가슴, 팔이 집중적으로 운동해봤는데요. 평상시에 잘 안 쓰는 근육일수록 약하기 때문에 쉽게 느끼기 어려웠던 동작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럴수록 운동 횟수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근육 자극에 더 집중하면서 운동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이브날인데요. 모두 가족분들, 애인, 친구들과 따뜻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